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의뢰해주신 미니카 서스펜션 기능이 탑재된 미니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독창적으로 각 샤시별로 다양한 서스펜션을 탑재하기 위해 노력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스펜션 중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띵과 제품입니다. 완성된 제품으로 저도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제품입니다. 추가적인 구성품과 금액을 비교했을 때 서스펜션 자체를 즐기기에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고자 완성된 제품을 제가 다시 한번 분해하여서 재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각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중간 단계의 상세 버전으로 앞으로는 이 각도도 추가적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빛 조절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샤시 자체는 복제품인 것은 같습니다. 타미야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져 있지는 않고 기본적인 샤시는 MA 샤시입니다. MA 샤시를 약간 서스펜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한 샤시입니다. 당초에 정품대로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서 실망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놀란 부분은 구동부에 구리스가 아니라 구리스보다 점성이 낮고 지속성이 좋은 윤활제를 발라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포인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조립에서 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어 자체는 초고속 기어를 모방한 것은 같습니다. 색상이라도 맞았으면 그래도 아 정품이다 라고 하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축의 측면은 서스펜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미야 정품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공은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부품과 결합해서 구매를 했을 때는 금액상은 이게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과 나사를 이용한 서스펜션의 메인이 되는 부분. 다른 서스펜션 자동차를 조립을 할 때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스프링 자체의 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너트를 고정할 때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너트를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걸어준 상태에서 좌우를 먼저 붙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때 조여주겠습니다. 이번 미니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판매를 할 때 타미야 정품이라고는 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 차체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뭐 추가적인 부품들은 또 타미야 제품으로 동봉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게 또 이미테이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미야 대회에는 참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딴 생각하다가 기어가 가운데 있지 않고 측면으로 빠져버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사용하는 이 드라이버가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게 제가 조립된 책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거기에 같이 동봉되어 있던 제품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주먹 드라이버처럼 좀 짧은 게 힘 들어가기가 좀 좋아서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취향에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타미야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또 전문성 있는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드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그 금액을 아껴서 다른 걸 더 투자하자라는 게 제 좀 마인드라서 네.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조립하던 중에 스프링이 튕겨나가서 이거 찾느라 10분 정도 헤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찾았으니까 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스프링을 별도로 구매를 안 하실 거라면 제가 지금 조이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조인다든지 혹은 느슨하게 푼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서스펜션의 장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함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강력하게 튕겨나간다든지, 혹은 올바른 착지 내지는 충격을 흡수를 한다든지, 네,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RC카를 하지만 RC카도 저도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차체 자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인 걸 원하게 되면 그때도 서스펜션을 조정하긴 하거든요. 일단 조립 자체를 가조립이기 때문에 장력은 대략적으로만 맞추겠습니다. 한 번에 결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기어를 꼈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원래 블랙모터로 더블 샤프트는 없어요. 이제 띵국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가 좀 살짝 닿는 느낌이라서 다시 결합을 하겠습니다. 샤프트를 재단하지는 않고 샤프트에 있는 피니언 기어를 살짝씩만 안쪽으로 더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저 또한 놀차의 개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기어는 정품의 기어로는 바꾸어 주진 않겠습니다. 이 차량과 함께 동봉되어 있던 카울입니다. 슈팅스타 프라우드를 복각한 것 같습니다. 샤시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 YK 샤시라고 써 있습니다. YKK? 뭐 카울에도 아까 적혀있긴 하던데요. 그리고 샤시에 제가 기름을 한번 닦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기름이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래도 확실히 구리스보다는 조금 더 점성도 낮고 윤활이 좋은 걸 넣어준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서스펜션 제가 조금 잘못 조립한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을 받쳐주는 부분을 제가 반대로 뒤집어서 결합한 것 같아서 다시 해주겠습니다. 바꿔주진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서스펜션 차량인데 서스펜션을 받쳐주는 부분이 고정이 잘 안되고 너무 흔들린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네, 다시 풀고 다시 결합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올바르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자체에 큰 변화는 없고 바퀴의 회전으로 또는 이동으로만 서스펜션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랑 작동을 해보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는 되도록이면 미니카 경주를 하실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건전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사용하는 건전지는 저는 이제 미니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무게가 나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타미야에서 권장하는 미니카 건전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동 중에도 물론 막힘은 있지만 휠의 이동으로 인해서 차체의 스테빌레이저 느낌으로 서스펜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서 원활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미니 스트리트라고 해서 이제 달려라 부메랑처럼 진짜 미니카 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운동으로 많이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튜닝 파츠들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